그 다음에 정화에서 무토를 가지면은 이게 키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닥불의 키토는 저전석이잖아요. 그죠? 불이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무토가 있어야만 좋다. 인경미도 뛰어나고 머리도 영리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재다능해가지고 상관이잖아요. 상관. 그죠? 뭐, 좀더 좋은 것만은 아니죠. 천 가지, 만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상관이라든지 상관. 그죠? 그렇다고 해서 토가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속에 촛불 켜고 있는 팔자네, 가옥 팔자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도, 아니라도, 연월주에 상관이 이렇게 식상 자체가 발달된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화극상. 그러니까 위사람한테 좀 떼드는 심리. 반항하는 기질. 그죠?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하고야 많은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직사회에서 뭐 상사한테 잘못된 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네 말 들을게. 그런 상사가 잘 없죠. 듣겠지만은 뭡니까? 우선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조직사회에서 자기만 불리하지. 그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건 좋죠. 바른 말을 하는 게 좋은데, 감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조금, 뭐랄까, 우회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충분히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어지간한 건 이해하는 게 좋죠. 조직사회 자체. 삶 자체가 원래 그렇잖아요. 삶 자체가.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간론입니다. 식간론. 정정 양화위험이라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두 불길이 타오른 겨우 속전속결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하여 성공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지금, 화가 기신이 아닙니다. 용신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정화에서 무토가 용광로 속에 불꽃으로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큰 발전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불도 되지만 화로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토를 만나서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전에. 물론 사오미 계절의 기토를 만나면은 기토가 용신인 경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조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토가 있으면은 만약에 정화 옆에 기토가 있으면 기토는 뭘 합가합니까?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갑목을 합가할 수도 있습니다. 갑목을 그죠? 합가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있어. 갑목이 들어와서 그럼 얘가 잡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또 을목을 만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화는 을목을 만나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글자는 뭐냐면 임수죠. 임수. 개수보다는 정화가. 그죠? 정화가 개수 만나면 큰일 납니다. 정화 개수 만나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닥불에 비가 내리는 꼴이 돼가지고 금방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안 좋고 간승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 남편 복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수를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임수. 그죠? 임수가 뭡니까? 바다의 어떤 등대로도 비유할 수도 있고, 그죠? 바다의 등대로 비유할 수도 있고, 이 어두움을 갖다 밝히는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임수를 만나야만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수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수를 만나기 좋은데, 이 기토가 있으면 임수를 갖다 타김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임수를 갖다 타김시켜버려요. 그죠? 그래서 임수를 타김시키고, 감목을 합가해버리고, 이런데 버리면은 정화로서는 기토가 좋을 게 없죠. 그죠? 나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좋은 것보다는. 그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에서 감봉은 유신유와 사문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두뇌의 명석함으로 인해 경쟁력이 강하다. 우리 목화통명이 뭐였습니까? 목화통명이 감봉에서 명화, 그 다음에 감봉에서 정화, 그 다음에 을목에서 병화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을목에서 정화는 아닙니다. 만약에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서 정화를 만나면 또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화통명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측정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춘생병정, 춘생, 봄에 태어난 병정의 일주,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하생 무기토, 교단에 올라 괴편잡는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걸 떠나서도 원래 월주 자체가 이렇게 식상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자 같으면 자득부비라고 했습니다. 여자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관승의 기운을 갖다 독으로 버리고, 그죠? 그 다음 식상을 인극식 때려버리고, 그죠? 인생이 이미 많아버리면, 인극식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식상 자체를. 자식을 거기 해버리고, 관승의 힘을 갖다가 독이 해버리고, 그죠? 과도하게, 그죠? 그래서 남편과 자식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인수가 이렇게 많아요. 인수가 많으면 뭐예요? 엄마가 두 사람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가 발음을 맑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 사람 지금 재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재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엄마가 지금 한타스입니다. 거기다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재성은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엄마가 많다는 말도 되고, 일천이지면 모의 유모라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되고, 또 엄마의 이모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모와 엄마의 이모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이모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다. 왜 할아버지도 인수를 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묘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지금 효신사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많이 외로웠거나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나 유신 자모란 말 있죠, 그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정묘일주들이 보면은 정묘뿐만 아니라 유신살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남아보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인수가 이렇게 많아요. 인수가 많은 배짱이 사주야 게으름뱅이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좀 무사일주의적인 그런 것도 많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또 안착스럽지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체가 인수 자체가 일지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고모 간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처와 내 와이프 간의 관계, 왜냐? 내 처분 자리에 내 엄마가 들어앉아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엄마의 힘이 굉장히 세죠. 이 인수가 이렇게 세기 때문에 엄마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이 사람한테 시집하고는 같이 살려면 뭡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참 덜덜 뽑기가 살기 힘들겠네. 제가 보기에 그러네요, 그죠? 엄마의 힘이 너무 세다는 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재승이 대항이 되겠습니까? 대항이 안 되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묘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 중년쯤 돼가 중년이, 그죠? 중년 나이 돼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시댁이 망해가지고 친정 부모를 모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칙적으로는 이게 15잖아요. 그죠? 40대 중반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무진백호, 이거는 뭐냐면은 육친으로 보면은 할머니로 볼 수도 있는데 할머니가 아닌, 여기 보면 을계모가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목에 해당되는 육친도 될 수도 있습니다. 목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어머니나 어머니 형제도 될 수도 있다. 외할머니, 그죠? 할머니, 그다음 부모 형제 자체의 어떤 흉서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무신대포가 돼가지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번 연으로 모두 양이 되고 일신은 모두 음이로다. 요거는 양, 요거는 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양은 잘 구전이나 편파적으로 합하였다. 어느 쪽 편파적입니까? 인성 쪽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엔 강한 후에 약한 이 시종이 한결같지 못하다. 음양 양 음을 두고 한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시종이 시작과 끝이 같지 않다는 뜻이죠. 인수와 상관으로 이루어 문학 예술이 비범하다. 아주 천재죠. 사주가 순전히 목화토로 삼상격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 다음 6번. 하늘이 나에게 준 직업이 손에 백목을 지게 했도다. 선쟁팔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선쟁팔자. 이런 사람들은 또 선쟁팔자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한 시간 강의하는데 뭐 강의료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6번. 하늘이 나의 기준 직업이 손에 병문 지게도다. 7번 생일에 음착살이 있으니 이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음착살이 음착살은 8번 생일에 도화살을 놓였으니 소실 살림 하여금이 있도다. 이렇게 되네. 생일에 도화살을 붙기 때문에 척을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요거는 인수 쪽에 진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끼가 많았나? 어머니가 많이 예뻤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는 왕하나 그 죄가 없어 일찍 부친과 이별하게 되도다. 이미 우리 얘기했죠. 그죠? 부친하고는 인연이 약하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 시어머니하고 인연이 약하다. 여자 같으면. 그죠? 아버지 그 다음에 처, 그 다음에 시어머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으로 암으로 인수가 많아 두 어머니께 절을 하리라. 일천이지면 모의 유모는 이 사람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래서 인수다공자죠. 인수다공자들이 좀 장관쯤이 있죠. 장관쯤이 그죠? 하여튼 배짱이 사주가 많아요.